자, 이제 코끼리 마늘, 왕마늘을 다 수확한 자리입니다. 왕마늘을 수확한 이 자리에다가 이제 들깨를 심을 겁니다. 왕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바로 들깨 모종을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들깨 모종을 키워서 들깨를 심으면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왕마늘을 수확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들깨를 심는 것이 1년 동안 땅을 놀리지 않는 좋은 농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들깨를 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깨를 심을 때, 원래 이 비닐 멀칭은 9공짜리입니다. 9개 구멍짜리. 9개 구멍짜리에다가, 자, 코끼리 마늘을 심었던 거기 때문에 간격이 약간 좁습니다. 들깨한테는. 그래서 구멍을 하나씩 띄고 이렇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하나씩 띄고 심때 이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세로로 엇갈리게 구멍을 하나씩 띄고 세로로도 띄고 가로로도 띄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띄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들깨가 나중에 엄청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면은 좋습니다. 자, 드디어 들깨 모종 심기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한 칸씩 띄어서 이렇게 심으면은 들깨가 가지가 엄청 퍼지고 잘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끼리 흑마늘 캐고 난 다음에 이 비닐 멀칭도 그대로 재사용을 한 겁니다. 재사용도 하고, 거름도 코끼리 마늘 키울 때 거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그 거름 그대로 더 이상 거름과 비료는 없이 이렇게 모종으로 심어서 키우면은 들깨를 키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면은 코끼리 마늘, 왕마늘 수확하고 들깨 파종이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적기에 들깨를 심어서 들깨를 잘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